뉴라이트 시필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우려 크다.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들이 배울 검정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뉴라이트 성향 필진이 쓴 교과서를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탓이다. 게다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 보좌역이 해당 교과서의 지필진에 포함돼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교육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교육부는 최근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검정 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다. 이 출판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는데 한국 근현대사의 인물과 사건을 서술한 한국사 2의 내용이 다른 교과서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성착취에 대한 구체적 언급 대신 젊은 여성들을 중국과 동남아 아시아 등지로 끌고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고 적었다.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설명을 축소하고 표현도 가급적 추상적으로 쓴 것이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 대신 장기 집권한 정부라고 서술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으로 그 의미를 희석시켰다. 특히 필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은 교과서 집필을 맡아서 안 될 정도로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다. 이들은 과거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자유당 정부와 군인 정부 시절의 정책에 의해 민간이 다치거나 죽게 된 아픈 과거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 났다거나 일본은 강자이자 악한 나라이며 조선은 약하고 선한 나라는 도식적 이분법으로 쓴 자가 연민의 소설이라는 식으로 기존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1 교과서는 과거 국정교과서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직원이 6명에 불과한 해당 출판사의 집필 역량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는데 실제 부실 집필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검증 과정에서 정부가 출판사에 수정 요구를 한 것이 있는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교육부 장관의 청년 보좌역은 지난해 교육부로 옮기기 전 교과서의 초구에만 관여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지난달 21일에야 집필진에서 빠졌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해야 한다.